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쪼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쪼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줘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새날을 맞이해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받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1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은 구약성경 77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자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우리 세 번째 친구 이제 소발의 얘기입니다. 우리 아쉽게도 한 세 친구 가운데서 한 친구 정도는 욥에게 좀 이렇게 위로도 하고 따뜻한 말로 권면도 하고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엘리바스도 정죄를 하고 빌닷도 정죄를 하면서 이제 소발은 세 번째 이제 끼어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흔히 중형학자들은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고 또 빌닷은 욥의 또래였고 또 소발은 그의 조금 아래인 동생들이 되는 그런 친구라고 그렇게 흔히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친구들로 이렇게 오면은 나이 순서대로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 그 당시는 더 했으니까 이런 이제 모습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친구가 뛸 때는 아마도 이 좀 푸근하게 부드럽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이 가장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길게도 얘기하지 않고 짧은 말을 가지고 아주 임팩트 있게 그렇게 딱딱 공격을 하는데 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발의 말은 욥 당신이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해서 당신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해 이르되 그 다음 이제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제 세 번째 이 친구가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요즘 우리 세대 뭐 MZ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세대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개 보면 우리하고 좀 생각도 많이 틀리고 경험도 많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돌출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인상을 여기서 받아요. 11장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지금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욥의 대답은 막 두 장 이상씩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게 반반해서 그런지 욥이 소발의 요 말을 듣고 이제 보면 12장, 13장, 14장 석장이나 욥이 또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욥이 이제 이 소발의 말에 아주 반격을 또 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지간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참 이 얘기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의 교육인들도 보니까 이 연설 웅변은 은이요, 은메달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욥 형님 좀 조용히 하고 말수를 좀 적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형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참담하게 하겠으며 당신께서 비웃으면 어찌 당신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내 가만히 보니 형이 자랑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한 당신이 이렇게 비웃으면 이렇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리고는 4절이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형의 말에 의하면 당신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 말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아직도 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발의 그 모습은 마침 우리 눈에 들보와 남의 눈에 티끌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눈에 이 들보라는 게 뭔가 하니 이게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것이 우리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더 남의 눈에 티가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니 내가 내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남의 그 티를 이렇게 지적해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소발의 모습이 꼭 그 모습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은 티를 지금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또 형을 향하여 입을 여시는데 지혜의 오묘함으로 형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형으로 하여금 형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며 이렇게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느냐.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발은 여기 이제 앞으로 이게 쭉 가는 거 보면 굉장히 과학주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변증가예요. 이런 모습인데 자 8절에 보니 하늘보다 높으시니 형이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기쁘시니 형이 어찌 이거를 알겠느냐. 그분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지금 소발이 지적하는 이 말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일반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의 길을 아주 끊어놓은 그런 세력입니다. 형이 지금 교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 그 교만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이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우주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세계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느냐.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욥의 그 교만을 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가 같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그런 말은 생각이 없이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생함이 그 들락이 새끼가 같은데, 만일 형이 마음을 바로 잡고 바로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는 형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고 이렇게 불의가 이제 형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속에 불이 날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 이게 어린 친구가 말이죠. 이런 얘기로 자기의 이제 교만을 이제 그 막 지적하니, 아무리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고. 아무리 욥이 지금 모든 것 한꺼번에 잃고 지금 이런 상태로 몇 개월이 흘러갔더라도 욥의 신앙에 무슨 뭐 큰 타격을 있겠나요? 욥이 그동안 가졌던 지식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나요? 욥이 그런 건 다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친구가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평소에 자주 와서 자기의 상담도 받았고 자기의 가르침도 받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렇게 딱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와서는 아 자기보다 다 잘난 체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체하고 충고를 한다라고 하시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상처만 주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 그 이 12장 우리 욥의 이제 답변에서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갑니다. 그리하면 이제 형이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형의 환난을 잊을 것이라. 형이 기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이고 또 형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형의 그 교만을 내리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 어둠이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형이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겠다고. 그래서 형이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형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도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느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지적하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장에 욥이 이제 세 번째 친구 이 소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이거는 세 친구 지금 다 한 바퀴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세 친구에게서 다 하천 얘기지만 특별히 욥은 소발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고 비꼽니다. 아니 너희만 똑똑하냐? 너희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상식적인 얘기로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말 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칭찬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러분 때로 악인의 그 집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지금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이게 뭔가니 자연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 속상을 얘기하는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땅에게도 말해보라 이거야. 땅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렇게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조그마한 지혜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당신들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나 속상하다 이겁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극히 다 이 잠언에 속하는 그 잠 속 우리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속하였나니 그분이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자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릅니다. 가뭄이 옵니다.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그랬습니다. 요즘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가 사막 지역인데도 아이고 겨울에 그냥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요즘은 또 폭우가 또 내려가지고 난리입니다. 이 지금 우주 지구의 온난한 현상으로 이상 기온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참 이런 지금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막으시면 말라버리고 물을 보내시면 또 땅이 뒤집히는 이런 현상,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습니다. 왕들이 맨 것들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의시키며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렇게 세상의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20절에 충정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의 판단, 이거는 노인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빼앗으시며 또 귀인들에게는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들은 아는 척하지 말자는 것이죠. 너희들이 떠드는 얘기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또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게도 하시며 23절 한 내용은 세계 역사를 살펴보라 이거야.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국, 무슨 식민주의, 무슨 강대국, 무슨 속국, 무슨 이렇게 종주국 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길게 가지도 않고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뭐 왕들이 지배자들입니다.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들거리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참 다 우리는 어리석인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고, 소발 너 함부로 그렇게 너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뭐 교만하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너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요 경우 그렇잖아요. 자 살고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까닭 없이 당하는 은혜 고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요배 시간 안 돼요. 이것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빛과 어둠, 고난과 또 이 잘된 풍요, 이 모든 것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이 요게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월요일날 우리 13장 계속 일 텐데 요배 그 항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고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12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소발의 또한 이제 지적과 또 욥의 항변을 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도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늘 나도 나 자신을 판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냉과 같이 사랑하는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동고동락의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로이 교회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주시고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를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또 이제 우리 황해수의 로펌 우리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담아 귀한 또 예물을 드린 성경이 있습니다. 예물을 주께서 다 흠양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무로 참석하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리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느니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 동역하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우리가 대표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께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